작가님 이거는 리허설이라 생각하자고요. 저 이대로 가면 아니, 자요. 아니, 그러니까, 아 좀만 힘내자고. 좀만 알겠습니다. 힘내자고. 국가직 공무원 느낌? 오 비슷해요. 네. 솔직하게 말해서 전역형 인간이다 보니까 아, 좀 케어하고 좀 음지 쪽에서 일하지 않을까. 아. 자, 안녕하세요. 하남시의 새벽 그린라이트 환경미화원 34살 양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이버 웹툰 작가 죽음에 관하여를 쓴 스토리 작가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신데요? 아 그래요? 미화원이라는 거는 몰랐었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못 만났겠네요. 지금 거의 잘 시간이고. 사실 좀 처음에 봤을 때 좀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눈도 살짝 풀리신 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에너지가 가장 넘칠 시간이에요. 오 삼계탕.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직업을 이제 알았잖아요. 예예. 예. 미화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아, 네. 이런 거 있으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직업 아니에요? 네, 그렇죠. 되는 것도? 네, 네, 어렵죠. 예전에는 미화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엄청 많았었어요. 네. 제가 미화원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죠. 이제 힘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력 일단 첫째가 체력이 우선이 돼야 돼요. 물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서류에서도 또 최근에 쓴 작품이 이면이라고 아예 다른 사람이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남은 12시간에 누군가 뭔가 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반대 사양의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좀 신기해요. 그 전역형 인간이라는 게 그냥 늦게 자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태생적으로 잠이 많았었어요. 아, 잠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네. 아, 저랑 그래서 그건 좀 반대네요. 아, 그래요? 전 잠이 너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잠이 많았었어요. 근데 미화원이라는 일을 하고 나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집중력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항상 하고 자요.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다 보면 언젠가는 맞춰진다 하다 보면은 어느 하는 날 한 날에 안 잔 잠을 다 자요. 제가 최고로 많이 잔 게 3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2시간을 잘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현우 작가랑 같이 파트너로 많이 했었었는데 둘이서 기본으로 14시간씩 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막 저희 둘 보고 막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밸런스가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좀 저는 자고 같아요. 일어나면 뭔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 항상 아, 대신 저는 이제 좀 신기한 게 또 반대로 뭐냐면 8시간씩밖에 안 자는데 하루 생활이 가능한가. 하루에 드는 무게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막 그래서 우리 미아원 같은 경우는 되게 고질병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잠 자는 데 있어서 통증? 이런 것 때문에 좀 잠도 못 자고 깊게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고 4시 58분에 기상을 해요. 6시부터 이제 미화원 이제 작업을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일이 오전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오후 작업은 이제 12시에 시작이 돼서 4시에 일이 마무리가 돼요. 9시면 소등을 합니다. 눈 떠질 때 일어나고요. 일 관련해서 카톡이 와 있나? 뭐 메일 확인? 그날 할 일, 콘티나 이런 것들, 뭐 졸릴 때 눈다가 잠드는 편이 아니라 보통 한 3시간 정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좀 보고 콘텐츠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웹툰 댓글 항상 검색해 보거든요. 보람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쯤 되면은 이제 아침 한 9시 굉장히 부지런할 것 같다라는 편견이 아니라 부지런하시네요. 아무래도 하루가 아침형 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잖아요. 네. 시간 활용을 잘 이용해서 쓰고 싶더라고요. 저는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소중해요. 1분 1분이. 내가 뭘 빨리 해야겠다. 많지 않다. 결과는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성격이 굉장히 까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그렇죠. 잠을 못 자서. 어느 정도는 많이 맞아요. 패턴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유난히 많이 오래 안 자는 날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안 잤을 때. 그때 좀 예민하긴 한데 예민할 때 나름 좀 냉철하게 되는 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성격이 네. 예민하신 편인가요? 예민하게 하고 싶어도 주위에 사람이 없죠. 밤이라서. 아, 밤에. 손을 녹이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환경미화원들 여기 출입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냄새가 너무 나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안 들어온다.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없으면 과연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위생이 얼마나 나빠질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하셨으면은. 제가 작품 한참 준비할 때 논어에 대한 공자를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직업에 기초는 없고 그러죠. 기초는 사람에게 있다 네네네. 라고 했거든요. 네. 그 편의점 분의 이제 사람으로서 기초는 있지 않았나. 또 정반대로 너무 좋게 네. 봐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원자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에 자체에 있어서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저랑 좀 비슷한데요. 저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만화를 한다 라고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책을 사오면 만화책을 찍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라는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았던 세대였거든요. 아, 그래. 지금은 또 애들이 막 하고 싶은 직종 하면은 막 순위에 드는 그쵸, 직업이 그쵸. 또 되었기 방송에서 때문에 방송에서 또 많이 나오고 환경미화원도 아마 나중에 우리 아들 애미가 초등학교 가서 부모님 직업란을 썼을 때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 필요하신 분이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일찍 끝나는 직업이고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가족과 함께 같이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멋진 아빠? 멋진 가장? 전형형 인간의 장점이라고 하면 차가 전혀 막히지 않는다는 거. 작품을 쓸 때 굉장히 감정이 센치해져야 되는데 마침 또 그 시간과 맞아 떨어져서 작품이 좀 잘 써지는 거. 단점 이어서 얘기해도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이상한 집만 여러 있거든요. 뭔지 아실 거예요. 듣고 계신 분도 아시죠? 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청소도 좀 힘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샀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여튼 그런 거 예, 쓰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초인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니?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지각 한 번 한 적 없었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그 힘? 일찍 자니까. 두 번째 문제 그거야. 어떻게 하면 일찍 잘 수 있는가? 스위치를 딱 끄는 것처럼. 몸이 정말 피곤하다 보니까 밤에 한 8시 반 되면 슬슬 눈이 막 잠겨. 너는 건강해? 아, 그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가 건강검진에 갈 때만 항상 두렵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안 좋은데 솔직히 없어. 맞아.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같이 오래 살자. 아침이라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게 혹시 있나? 왜냐면 나는 새벽에 뭐 하다 보면 오케이. 특별함을 느끼거든. 있지. 저 멀리서 한강 쪽에서 이렇게 쫙 노을이 탁. 특이하다. 해를 뜨는 걸 보면서 이제 자야겠다를 느끼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가 이제 끝나가는 게 보여. 가로등이 이제 틱틱 켜지는 걸 많이 본단 말이야. 아, 남들이 이제 끝났는데 난 이제 시작하는가?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너랑 나랑 완전 진짜 정반대다. 아침에 인간들은 좀 되게 굉장히 부지런할 것이다. 근데 부지런한 걸로 판명이 났고요. 되게 건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건강은 또 판명이 났고요. 아침에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도 많고. 저녁형 인간 하면은 되게 칙칙해 보이고 되게 막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아 내가 생각하는 저녁형 인간의 그런 편견이 이게 아니구나. 유머러스하고 깔끔하고 다크서클도 없고 감사합니다. 반대탄 이미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녁형 인간으로. 네. 네. 이게 되네. 소개 되게 좋네. 아유, 더 좋으셔. 시간 언제 되세요? 사실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 그죠. 그거 오늘 보고 못 보는 건가? 그래서 인스타 친구를 하면. 아, 서로 안무나 보고. 소식은 못 보시죠. 아, 언젠가는 또 인연이, 인연이 되면 만날 거예요. 네, 뭐. 하남시의 깨끗한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밤, 센치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러브샷 하시죠. 그럴까요? 네. 흐흐